이제 이런 예, 배경 속에서 이제 연극을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연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안이 뭐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연극을 이루는 예, 요소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희곡, 배우, 무대, 관객 이렇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연 이것이 요소라고 하면 없으면 안 될 거죠. 예? 가설을 한번 내려보세요. 희곡이 없으면 연극이 가능할까? 가끔 보면 희곡 없이, 그죠? 여러분, 이거 연극을 지금 만들어요. 지금은. 그죠? 이거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연극을 만드는데, 이게 희곡입니까? 아니죠. 근데 연극을 해요. 그럴 경우 희곡은 어디 있습니까? 이 책 안에 있죠. 그럴 때 희곡이 아니라 이건 대본입니다. 대본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희곡은 먼저 극작가가 글로 써서 지면에 발표하면 이걸 읽고 아 이거 좋다라고 해서 공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원래 그렇게 희곡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누가 쓰면은 해보고 고치고 뭐 등등 해서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면은 하나 대본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끝까지 완성이 될 수가 없죠. 계속 고칩니다. 너무 많이 고쳐도 안 되지만 전혀 고치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대본으로 존재합니다. 이때 대본이라고 하는 것은 예, 연극 대본뿐만 아니라 뮤지컬 대본, 심지어 무연극 대본도 있어요. 무연극 대본입니다. 예, 무연극 대본 쓰는 극작가들이 희곡서 쓰는 것보다 훨씬 돈을 더 많이 받습니다. 예, 무용할 때 그 대본 뭐 이름 없지만 예, 무용에서 대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무대 위에 나와가지고 예, 한 시간 동안 뭐 그죠? 예, 왔다 갔다 할 수 없죠. 다 하려면 줄거리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게 극작가들이에요. 그럴 때 그러니까 대본 절대적입니다. 그냥 배우 어, 당연히 연극은 배우가 하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이 이미 배우가 존재합니다. 그다음 무대와 관객. 자, 가끔 우리는 3요소를 좋아해서 이 4요소에서 하나를 빼고 싶어 합니다. 옛날에 그 사지선다형 시절에 그 문제집 있을 때는 꼭 이거 있었어요. 제가 기억합니다. 4개를 주고 네? 위에서 연극의 3요소가 아닌 것은 그러면 무대와 관객 중에 하나를 요? 선택해야 됩니다. 아, 참 난처한데. 되게, 이렇게 손들어 보라 그러면 아마 절반 정도로 이렇게 나눌 겁니다. 예? 한번 해볼까요? 무대가 좀 뭔가 없어도 될 것 같아. 아, 괜찮습니다. 이게, 예. 그죠? 예. 한, 둘, 셋, 넷. 그러면 나머지는 관객. 아, 물론 절대로 빼면 안 됩니다. 이거 말고. 하나를 뺀다. 관객이 좀 많네. 예, 되게 이렇게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자, 무대가 없다,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 그 이해를 합니다. 왜냐? 아, 아무데나 다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연극을 하는 그때 그 순간의 장소가 곧 무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데서나 연극을 한다고 그것이 무대가 되느냐? 이겁니다. 근데 연극이라고 할 때 연은 꾸민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궁금하면은, 오늘 그 일과가 끝나고, 또 소비 끝난 다음에, 저 밖에, 요즘 식당 앞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한번 큰 소리로 서로 싸워보세요. 목소리를 크게 내요. 한번 머리를 끄집든지, 흔들든지. 그랬을 때, 예,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면 연극이 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구경은 다 해요. 싸우는데 구경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싸우더라도 자 우리 두 사람이 약속을 해서 야 우리 한번 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지 안 보는지 한번 싸우는 척 해보자 하는 거 하고 진짜 수업 시간에 뭐 언짢은 일 이런 잠깐 이야기해서 가는 길에 우연히 거기서 말다툼을 하고 싸웠어요. 하고는 다른 겁니다.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의도로 보여주느냐입니다. 자, 그럴 때 바로 그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장소 이것이 무대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 무대와 관련 있는 우리 익숙한 속담이 있습니다. 연극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아, 역시, 예. 근데 멍석만 기억해 정확한, 정확한 속담은 뭐죠? 하던 짓도 멍석 가르면 못한다. 자, 또 멍석이 뭡니까? 무대죠. 어? 자, 집에 어린, 뭐, 어, 조카나 아이 유치원에서 뭐 했냐, 재롱잔치 열심히 하고 왔어요. 자, 이제 아버지 친구들이 쭉 오고 집안에 모였는데 자랑스러워서, 어, 너 뭐 배웠니? 뭐, 곰 세 마리가 뭐 어쩌고 해요. 너 일로 와서 해봐라. 그럼 에이 하고, 예, 제왕으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예, 거기가 무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걔는, 아이는 보여줘야 됩니다. 자, 여기 형성되는 게 뭡니까? 배우와 뭐가 성립하죠? 관객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니까 관객, 이것도, 그죠? 없으면은 뭔가 이상해지죠. 관객 없는 연극, 어때요? 한번 해볼 만한 거, 그죠? 응. 아, 텅 비었는데, 배우들이 서가지고 뭔가를 해요. 네? 이것은 아마 학생 없는 수업과 같을 겁니다. 수업 시간 되는데 학생이 없어요. 여기서 뭔가를 해야 돼요. 응? 강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거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관객, 이걸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왜 관객이 없으면 안 되는가? 이것이 연극을 이해하는데 킥포인트입니다. 관객은 뭘 하냐는 겁니다. 관객은 돈을 내죠. 중요한 건 돈을 낸다. 그래서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희곡과 대본으로 존재합니다. 희곡에서 대본으로 존재해요. 이것은 바로 문학에서 연극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렇죠? 이걸 가지고 대본으로 만든다라고 할 때는 이 안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문학성이 아니라 연극성을 찾는 뭐 이거는 다른 수업 시간에도 한다니까 간단간단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역시 이 책을 읽는 것은 예? 개인의 경험입니다. 혼자 이제 편할 때 시간 날 때 읽는 겁니다. 그러나 드라마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전 관객입니다. 보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결국 여기에서 그죠? 보고 들을 것이 무엇인가의 핵심을 찾는 것이 희곡이 아니라 대본으로 전환하는 발상 문제입니다. 그다음에는 뭐 극장에서 세상으로 그러니까 우리 극장이라는 것이 작은 세상 또는 뭐 이 세상은 연극이다 뭐 이런 말 하죠. 그래서 극장에서 세상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뭐냐 보시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작가에서 관객으로 이어지는 과정인데 당연히 배우를 통하는 겁니다. 이 책은 예, 통하는 것이 뭡니까? 책을 요? 책이 소비되나 어떤 시장 구조만 있으면은 요? 독자 속에 들어갑니다. 여기 개입을 못해요. 독자가 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연극은 반드시 배우라는 존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살표가 역방향으로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관객의 문제입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무대 위에서 장면이 하나씩 지나갑니다. 자, 여기 이 소설, 이 이야기를 더 재밌게 읽었습니다만은, 그죠? 미주라는 주인공이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자, 취직을 했다.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되나? 직장이 뭐냐? 그죠? 항상 저 취업 맨 처음에 하면 왜 복사만 시키냐, 커피 심부름만 시키냐, 라고 할 때 이것을 무대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관객은 나는 제가 왜 저러는지 안다. 무슨 문제 때문에 저러는지 안다. 저렇게 하겠구나. 라고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가야 됩니다. 처음에 볼 때, 제가 뭐지? 제가 취업을 한 거야? 제가 놀러 온 거냐? 그죠? 제가 무슨 일을 하고는 부서냐? 이런 거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예. 관객은 아무런 인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장면 하나가 주어지면은 관객은 빨리 알아차려야 돼. 아, 나는 제가 이름이 뭔지, 나이가 뭔지, 뭐가 뭔지. 하여튼, 기본적인 상황부터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무엇 때문에 거기 있는지를 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안다. 좀 더 지나가면은 또 순간의 반응은 뭡니까? 그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안다. 또 저 가면은, 아,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때, 저 B라는 사람이, 아, 저렇게 말할 거라고 나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관객이 반응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계속 주어져서, 아, 알아, 알아, 그렇지, 그렇지. 라고, 그냥 이어져서, 아무 변화 없이, 객석에, 관객의 어떤 동요 없이, 의심 없이 진행되면, 이건 싱겁습니다. 조금 지나면 지루합니다. 재미없죠. 아, 이거 빠른 얘기를 지금 여기 와서 하고 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처음에, 제가 취업한 것 같기도 하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다르게 등장한 사람도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고, 계속 30분 지나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포기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보면 아이러닉 인터플레이라고 했는데 역방향으로 이 화살표가 작용된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무대 위의 반응을 여러 가지로 보여줍니다. 공연한다는 것은 과정입니다. 지금 아까 그 얘기입니다. 관객의 주목은 공연자들, 즉 배우들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행위, 그것과 과거 행위 또는 예상된 미래 행위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본을 꾸민다라고 할 때는 각자 맡은 인물이 있으면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대 위에 또는 서 캐스팅할 때 대본 주고 연구해봐라 하면은 되게 캐스팅되는 그런 배역 지원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인물에 대해서 소송 쓰듯이 해봅니다. 물론 대본에는 극히 일부만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름만 알고, 출신한테 모르죠. 가족관계 모릅니다. 등장인물들. 예. 그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했고, 어떻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 1번 얘기입니다. 그 다음, 공연들은, 아까 다른 배우가 하나만 등장하는 게 아니죠. 관계입니다. 관계. 그들 사이에서 무엇인가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지는 게 뭐냐? 이게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3번, 마찬가지. 공연에서 자 내용이 이걸 보여줘요. 과연 내가 읽었던 이 내용이 무대 위에 제대로 보여지느냐? 라는 것을 관객은 반응할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대본을 아느냐? 라는 것이 전제가 되겠죠. 다음으로는 한 작품은 몇몇의 공연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체로서의 특정한 공연과 동일한 작품의 다른 공연 사이에서 이동한다. 자, 연극은, 이 부분도 이제 연극만의 독특한 부분인데, 단일한 게 아닙니다. 한 작품이지만 유일한 게 아니에요. 햄릿이면 그 공연할 때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관객의 주목은 전체로서의 특정한 공연. 자, 햄릿이라고 하는 햄릿이 전체에 있어요. 그 공연과 그것이 공연될 때마다, 영국에서 가지고 온 셰익스피어와 한국에서 만든 셰익스피어, 그 다음에 젊은 연출가, 누가 만든 셰익스피어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다음 이제, 1, 2, 3, 4라고 하면은 작품 자체의 문제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관객들은 나를 생각합니다. 자, 공연은 관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객의 주목은 공연의 국면들과 자신의 삶의 국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렇죠? 이 작품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나라면 어떻게 하겠는데? 내가 저 주인공이라면. 이런 식으로 나의 삶과 작품 세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삶, 그 내용을 나의 삶과 견주고 반영하고 또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는 계기로 삼게 됩니다. 그 다음, 자, 이 공연들은 공연 공간에서 주어지고 일부를 가지기 때문에 뭐냐? 이 내용이 과연 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삶, 이 현실과 어느 정도 맞냐, 안 맞냐.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나라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이것이, 이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일치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알아서. 자, 그러니까 이 공연을 볼 때, 이게 지금 관객의 반응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뭐 순서대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간에 지나간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하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소설은 뜯으면서 다시 읽고 다시 뭐 지나가면 놓치면은 되돌아갈 수 있지만, 그죠? 연극은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면이 진행하는 그 순간순간에 바로 1, 2, 3, 4, 5, 6 이것이 뒤섞이면서 관객의 인상으로 남아서 다시 무대 위에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 무대 위에 되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대라고 하는 것은 관객이 연극은 관객이 무대에서 받은 배우의 연기 이걸로 반응을 가지고 무대에 되돌려주는 것이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들은 관객의 반응을 항상 보면서 연기를 합니다. 객석이 새카맣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초보 배우들은 올라서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새카맣아서 아득하지만 좀 지나면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연극을 볼 때 제일 그 불편한 연극이 뭐냐면은 내 주위에 다른 관객이 없을 때. 그러니까 관객의 반응을 보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뭐냐면 연극에서 중요한 것이 관객이 어떤 성격이냐, 어떤 사람들이 관객이냐가 중요하죠. 이렇게 좀 특질적이면서도 균질적이잖아요. 이 관객과, 그죠? 자, 극장이 대학생이 꽉 찼는데 4분의 1을 초등생, 4분의 1 저 노인학교 단체, 그죠? 4분의 1 저 노숙자 집단, 4분의 1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 아무나 끌고 왔다. 그래놓고 연극하는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안 되죠. 여러분들 아마 혹시 아동극, 예? 어린아이 데리고 한번 보러 가셨는지 모르지만 그거 재밌습니다. 재밌는 경험이에요. 내용이 재밌다기보다는. 아이들 그 반응하는 거 보면은, 그죠? 야, 무대 위에서 여우와 늑대가 뭐 나와가지고 능등 그러면 이거 뭐 누가 어디로 갔어요? 저 나쁜 늑대 어디 갔지요? 그럼 전부 일어나가지고 저게 좀요. 참 그럴 때 어른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같이 일어나가지고 저게 해야 될지. 그죠? 가만히 있어야 될지 난처하죠. 네, 그게 바로 관객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핵심은 이제 네, 자체 구조로 들어갈 때 연극의 핵심은 갈등입니다. 갈리라고 하는 것은 치기고 드는 등나무죠. 서로 엉키고 설키는 겁니다. 자, 근데 갈등은 곧 사건을 얘기합니다. 아까 이 현실성과 환상, 일정한 것,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얘기했습니다만 요즘에 이 사건이 무가치한 거였어요. 변하니까. 자, 어떨 때 사건이 되느냐. 그죠? 홈런을 치다라고 하는 사건은 수없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늘 사전에 존재해요. 그죠? 그러나, 요즘에는 뭐 이승엽이 잘 못 치니까 별로 재미없습니다만. 추신수라고 얘기하면, 그죠? 추신수가 20개 홈런을 쳤다. 그래서 2020 가입했다. 그죠? 그럼 한국 사람 최초. 그러면 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 그래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과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사건이에요. 그죠? 그러나, 극적 사건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벌어진다라고 할 때 보통의 경우는 이때 주로 센세이셔널을 찾아요. 자극적인 것만 극적 사건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라 그러면 뭔가 떠오릅니다. 그죠? 뭐 무인도에 표류한 수녀와 병사 뭐 이런 거, 그죠? 어디에 뭐 동굴에 뭐 갇힌 뭐 탄광에 갇힌 뭐 그 극한 상황에 해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주로 그런 거로만 이게 바로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사건, 유행인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벽돌이 떨어졌어요. 자, 벽돌이 떨어지는 게 그것만 가지고 무대에서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계획적으로 공사장 위에, 공사장 인구를 가장한 정부 요원이 지나가던 반정부 인사를 살해할 목적으로 던졌어요. 그것은 이거 굉장히 큰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문제가 돼가지고, 그 다음 계기가 돼서, 그죠? 민중 봉기로 이어지고, 등등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그런 의미의 사건이었다라고 누가 규정을 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건 생겼어요. 생겨서 누가 죽었어. 죽으면은 반드시 누가 쫓아옵니까? 등장한 사람이 경찰.
그죠? 누가 죽였느냐. 그 다음 또 굉장한 나라들에서 반드시 거치는 게 뭐예요? 의사죠. 어떻게 죽여? 사인이 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예, 이쪽에 우리가 의사, 경찰, 검사 이런 직업이 예, 각광을 받는 직업이 된다. 왜? 사건을 해결하는, 사건을 풀이하는 가장 핵심의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그 전체를 해석하는 또 한 집단이 들어옵니다. 어딥니까? 예? 예, 언론입니다. 기자가 나옵니다. 보도해야만 사건이 됩니다. 알려져야만 사건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극적 사건을 요즘에 굉장히 아주 예전에는 아까 예를 들어 뭔가 요 살인 나고 크게 뭐 나라를 뒤엎거나 그죠? 요이디푸스 왕 같은 그런 사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자기 애비를 죽이고 애미와 결혼해가지고 그죠? 자식을 내수 이런 문제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은 아주 일상적인 것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아까 얘기한 대로 그죠? 변하는 것 끊임없이 일상에서 변하는 것들 이것의 의미를 새로 찾아가는 작업이 현대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잠재성과 현실성의 문제입니다. 자, 이 잠재성, 우리 잠재적 능력 얘기할 때 잠재성인데 그것이 곧 버추얼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가 현상 이런 문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잠재성의 늘 가능성의 최대치입니다. 현실성이라는 건 그죠? 나무가 꽃을 피워야만 네, 그것이 꽃나무가 되듯이 그죠? 겨울 내내 있는 그런 잠재성 이것이 그러니까 잠재성이 현실성으로 피어났을 때 사건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각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갈등이 있어야 된다. 갈등 다 있어야 다. 다 있어야 되는데 결국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는 가장 흔한 방식이, 자연스러운 방식이 삼각관계입니다. 삼각관계 없는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삼각관계 하면 떠오르는 말들이 뭡니까? 질투, 치정, 눈물, 복수, 원한. 그죠? 또 주로 그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삼각관계 그러면, 아, 또 이렇게 멜로드라마. 그죠? 겁니다. 예? 겁니다. 바로 멜로드라마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뭔가 처음 으로 생각을 해요. 모든 문학작품. 그 갈등의 기본 구조는 삼각형입니다. 조금 복잡한 경우는 있어요. 잘 아는 드라마죠? 예? 여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애들 둘이 사촌 형제에, 요, 얘를 좋아하고 했다가 또 여기도 좋아하고, 요, 얘를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삼각형은 내가 저렇게 할 게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가장 단순한 얼굴입니다. 문제는 삼각형,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삼각형의 꼭지점,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구조로 어떤 이유로 예, 이런 관계를 맺느냐. 이 경우에는 사촌 형제 대 그죠? 사촌 형제 그 다음에 여기는 고영주 뭐 이런 관계 아주 복잡하죠. 게다가 이제 또 저 남자 여자 이런 문제죠. 섹슈얼리티 문제까지 끼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독특한 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매력을 얻은 그런 느낌을 당신 자, 삼각관계에서 이 꼭지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꼭지점입니까? 자, 갈등을 느낀다 라고 할 때는 이 주체가 객체를 향해서 차지를 해요. 돈일 수도 있고 뭐 물질, 대상, 사람일 수도 있어요. 차지하려고 하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게 문제입니다. 반대자가 꼭혀서 회방을 해요. 근데 이 반대자가 존재해도 단순하게 주체의 성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화살표가 여기를 향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삼각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백설공주가 전사려고 하는데 그 무슨 뭐 흥미가 뭐 어떻게 하고 그거는 자기가 왕자가 결혼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구조입니다. 이 오퍼런트가 양쪽으로 다 가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두 여자, 즉 한 여자와 보통 두 남자 그럴 때 내가 A라는 남자와 B라는 남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는데 A라는 남자의 기준 뭡니까?
흘리는 기준이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장남 아니고 그중에 장남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근데 B는 어때요? B는 키도 작고 못생기고 돈도 지질이 없고 그 다음에 예, 밑에 예, 일곱 남매가 딸려있고 자, 그럼 A와 B를 놓고 갈등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갈등은 의미 없어요. 그죠? 그럼 왜 갈등합니까? 당연히 A를 봐야죠. 그런데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A인데. A는 어떠죠? 예, 남모르는 이복동생이 있고, 그죠? 회사를 맡고 있는데, 회사에 뭐 비리가 뭐 있고, 그죠? 거기에서 지금 뭐 얽혀가지고 뭐 있고, 알고 보니 또 미국에서 또 약혼을 했느니 뭐 해가지고 또, 그죠? 선글라스 끼고 또 짧은 치마 입은 애가 갑자기 비행기 타고 또 쫙 와요. 자, 이쪽에는, 그죠? 뭐 키 작고 뭐 등등하지만, 아, 인간성이 좋고 나중에 보니까 또, 무슨 이제 알지 못하는 또 물려받은 재산이 또 있어요. 주위에서 자꾸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평형, 이 저울, 추 어느 쪽이 기운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소가 A, B, C, D 있으면 완전히 다른 예, 뭐 E, F, G, H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사실은 예,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균형을 만들어요. 이 삼각관계, 그러니까 자, 연극을 이해하고 드라마를 만들고 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런 갈등관계를 이해하는 것. 그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깐깐깐 바로 부딪히게 만들어야 돼요. 물론 해결도 해야 됩니다. 해결까지 안 해주는 그런 작품을 이제 뭐 부조리극이 해가지고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거지만 그거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삼각관계 이런 건데 이것은 보통 멜로드라마 이어지고 멜로드라마는 이런 타락한 비극이 타락하다는 말은 뭐 도덕적으로 타락 이런 것이 아니라 비극에 못 미치는 약간 좀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멜로드라마는 이런 프로보케이션 팽 페널티라는 3P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비극은 좀 고상하게 애기는 자극을 주고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벌을 받는다 이겁니다. 고통을 받았다가 약한 자가 벌을 받는 개과 천선의 구조고 비극은 이 사소한 거 초월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는 초월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극의 주인공은 왜 사느냐 큰 거 고민합니다. 비극 작품에서 먹는 문제 안 나옵니다. 먹고 사는 거 안 나와요. 그러나 코미디는 항상 먹는 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희극은 결혼으로 끝나고 모든 비극은 죽음으로 끝난다 라고 바이언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희극은 결혼으로 끝난다. 결혼은 희극도 아니고 비극도 아니라는 걸 여기 알 수 있죠. 멜로드라마의 시작일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끝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관객의 중심이 돼서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본다. 그러니까 연극을 보는 것은 굉장히 좀 영화나 다른 뮤지컬 연극이지만은 일반 좀 그런 대중적인 장르보다는 조금 다릅니다. 왜? 바로 관객이 안에서 극작가, 연출과 배우 사이에서 순간순간 아까 얘기한 대로 1번에서 6번까지 이런 전체적인 과정 그걸 빨리 이해하고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연극 보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뭐 보면은 그냥 일상 익숙해집니다. 이거는 뭐,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강의를 마치고.